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. 아, 잘 쉬고 계신 거죠? 네. 내일이 바로 한가위입니다. 아니 근데 고향에 안 가시고 다들 왜 여기 계십니까? 아 서울 분들이시군요. 네. 자, 오늘 콘서트 7080은 한가위 연휴에 잘 쉬시라고 아주 푸짐한 차례상으로 마련했습니다.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가득, 예, 상 가득 지금 차 있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콘서트 7080 오늘의 첫 무대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음식 차리시느라고 고생하셨을 어머니들을 위해서. 자, 여러분, 박강성 씨의 무대입니다.
영원히 잊혀요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. 7080에 오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노래를 부르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,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조금 빠른 노래를 부를 건데 팔짱만 끼고 계지 마시고요. 좀 즐겁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같이 놀다 가세요. 자, 불러볼게요.
she left no more. Bye bye lucky love.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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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ilah.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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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ilah? Yeah. Why why Delilah? So before they come to break down the door, forgive me, Delilah. Just couldn't take박강성 스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. 아, 자 이번에 나올 가수는 박강성 씨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. 아, 이 친구는 요즘 굉장히 여성스러워졌던데 예전에 아주 거칠었거든요. 이를테면 고향에도 뭐 바이크 같은 거 타고 갈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분위기 있는 가을 여자로 돌아왔습니다. 마야의 무대입니다. 말해야 하는데
감사합니다. 아유, 제목이 흔들려요. 한 곡 더 저는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리는데요. 오늘 치마 입고 그 노래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. 아, 기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은 신나게 인사를 드릴게요. 단발머리 잘 들었습니다. 아, 이분이 단발머리 그 소녀였어요? 오, 야. 하긴 단발머리 그 소녀들이 지금은 다 아주머니들 되셔가지고. 예. 자, 콘서트 7080입니다. 이번에 나올 분은 저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일단 코수염을 길렀습니다. 그 다음에
그룹 사운드 출신이에요. 뭐 김은국이요? 김은국 씨 아니고요. 아, 저보다 선배예요. 예. 자, 여러분. 장계현과 템페스트입니다. 시절엔 꿈 있어 좋았네. 샛별은 눈동자로 별을 해든 시절.
불가 처제나 불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40줄이야 7080입니다. 아, 자 이번에 나올 가수 요즘 왜 뭐 이런저런 데다가 여신이라는 단어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. 이 가수가 무대 위에 서 있으면 정말 여신의 포스가 납니다. 그것도 아테나 같은 예, 전투력이 좀 되는 예. 그만큼 무대 위에서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고 또 폭발적인 가창력입니다. 자 여러분 신효범 씨의 무대입니다. 우리 처음 만난 그날
Yeah.
앵콜이요? 아, 근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한 40대, 50대 분들 되시죠? 여러분들 청춘에 막 좋은 걸 보면 막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이러신 거 다 잊으신 거예요? 네. 그저 아, 이 정도면 베스트 최고예요? 아니시죠? 7080은 여러분들 세대분들을 위한 뭐 공연이잖아요. 지르세요. 아까 마야 같은... 왜? 그러니까 더 세게 하셔도 돼요. 미치셔도 됩니다. 7080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연이에요. 그 공연에 제가 그 너무나 아끼는 동생이고요. 정말 이 큰 덩치로 정말 뿌듯하게 등을 펴고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후배 가수와 함께 듀엣곡 한 곡 하려고 해요. 앵콜곡으로 들려드릴게요. 김태우 씨. 안녕하세요.
감사합니다. 야, 어우, 멋진데요. 예? 저는 와 신효범 씨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아담하게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너무 좋아요. 아, 이 친구가 이렇게 커요? 진짜 이렇게 컸더라고요. 몰랐어요. 그러니까. 이상형이 제가 배철수 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. 바꾸려고요. 순전히 키 때문에. 그러니까. 저 선배님 진짜 너무 뵙고 싶었는데. 네. 예. 아, 진짜.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아. 아무튼 김태우 씨는 지금 콘서트 7080에 처음 나오는 거죠? 예, 처음 나왔습니다. 어, 근데 그 외모로는 이상하게 우리하고 잘 어울리죠? 네. 아니 무대 뒤에서요 걱정하더라고요. 네. 누나 여기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?라고 물어봐요. 그래서 한 40~50대 분들이 많으실 거야. 했더니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왜? 했더니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. 이러는 거예요. 사람 무슨 소리라고 그러니까요. 거예요?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쁜 건 저보다도 환호가 더 컸다는 거예요. 아니 사실 지난주에 네. 저희 부모님하고 거실에서 이 속옷만 입고 더워서 이 7080을 봤거든요. 보면서 예. 네,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네. 사실 제가 익숙한 관객들의 연령대가 아니잖아요. 사실은 그렇죠. 네. 네, 뭐 아직도 중고등학생들도 가끔 오고 하는 예. 저희랑 큰 차이도 없어요. 저희 관객한테 반말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. 아, 어머님 안녕하세요. 네. 그나저나 네. 두 분이 듀엣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? 딱 한 번 있었어요. 딱 한 번. 방송에서. 아. 네. 그때 아니,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자고. 아니 했죠. 저는 뭐 신효범 씨는 이해가 되는데 김태우 씨는 사실 뭐 아이돌 그룹도 많고 네. 뭐 아이유도 있고. 노래 잘하는 후배들도 많잖아요. 네. 선배님 말씀 근데...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분위기 조금. 아니 어떻게 네. 효범이 누나하고 하게 됐어요? 잘하세요, 후배님. 네? 아 아이유는 지금 좀 바쁘고요. 뭐야? 아 농담이고요. 와. 처음에 우연한 기회였어요. 그 타 방송국에서 이제 Endless Love라는 노래를 했는데 네네. 이제. 그 연출 감독님이 둘이 듀엣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너무 영광이죠.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보니까 잘 맞죠. 예, 그래서 그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세요. 이 노래에 대해서. 그래서 되게 한번 무대에 쓰기만 했는데도 뭔가 좀 제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. 오늘 콘서트 7080 처음 나왔잖아요. 예. 이 무대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. 네. 우리끼리 얘기인데 네. 김태우 씨 보기에도 솔직히 저7080 노래들이 음악들이 깊이가 좀 있죠. 아니, 우리끼리 얘기. 딴 데는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말고요. 네.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요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가사나 이런 걸 되게 좀 깊게 보고 신중하게 보고 하는. 그렇죠. 예. 이 멜로디 라인하고 가사 같은 게요. 와, 진짜 예술이다. 네,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막 계산적인 부분들도 많아요. 뭐 비트가 강렬해야 되고 뭐 좀 후크송처럼 반복되는 거 많아야 그렇죠. 되고. 그렇죠. 의도한 것들이 네. 많죠. 머리로 많이 음악을 쓰는데 진짜 옛날 음악 들어보면 진짜 되게 가슴이 따뜻해져요. 네. 선후배 둘이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죠? 그러면 저 이번엔 김태우 씨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? 예,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사랑만이 필요했어요.
좋은데요?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람만이 필요했어요. 지나간 yeah. 세월 모두 yeah. 잊어버리게 자신 없이 다가가도 잡지 못했죠. Oh. 이런 아픈 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.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. Oh.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.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. 내 맘속 작은 내 사랑이 있을
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아, 김태우 씨. 덩치는 큰데 귀엽네, 이상하게. 자, 콘서트 7080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. 아. 한가위 보름달처럼 늘 밝은 얼굴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예요. 늘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또 특히 이 가수가 무대에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자, 김연자 씨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.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배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콘서트 7080에 출연할 때마다 항상 긴장되고요. 에,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 또 항상 걱정하면서 오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. 이 콘서트 7080에 나오면은 굉장히 제가 그냥 공주가 된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다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특히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
한가위를 맞이해서요. 여러분들에게 대보름달을 보시면서 아마 가족들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Moon River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이번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부르지는 못하고 오늘 어쩜 처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.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들어주세요.